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협착증, 허리 디스크로 생각했는데 의외의 진단에 놀라는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바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인데요. 만약 양반다리를 하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사타구니와 골반 통증이 생긴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문상영 원장입니다. 허벅지 뼈의 윗부분은 골반뼈와 함께 엉덩이 관절, 흔히 고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허벅지의 위쪽 끝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대퇴골두로 가는 피가 차단되어서 뼈가 괴사되는 질환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면서 괴사 부위가 골절되고 이어서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관절의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음주 문화 때문에 발병률이 서양보다 5배 이상 높으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 원인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병률이 적지 않은 질환입니다.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는데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남용이나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져 대퇴골두로 가는 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고관절 탈구나 잠수병, 흡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전국 1위를 할 정도로 음주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도 더 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하거나 퇴행성으로 인해 뼈가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령이나 중환자에서만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오히려 음주와 흡연을 즐기는 중년 남성에게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점차 발병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진단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병이 진행되면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양반다리를 했을 때나 누워있다 일어날 때, 걷기 시작할 때 이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1, 2주 이상 이 부위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하고 검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견하면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골반이 아프면 일단 허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증상이 비슷하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본다면 두 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진단은 엑스레이와 MRI로 하게 되고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괴사의 초기에는 대퇴 경부를 통해 골두로 가는 구멍을 뚫어 죽은 골두 부위의 압력을 줄여주고 이 부위에 뼈 이식을 해서 정상적인 뼈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효과가 없고 초기에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어 대퇴골두가 주저앉거나 관절이 무너져 내리면 인공관절 수술을 삽입해야 합니다. 괴사가 진행된 부분을 절제하고 대퇴골두와 대퇴골두를 감싸고 있는 비구를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하는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과 비슷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증을 없애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고관절 운동 범위가 좀 줄어들 수 있고 인공관절 수명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 초기에 심부 감압술을 했다면 금주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단 한 방울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면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뭐 전력으로 뛰어다닌다든지 하는 동작들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